나경원은 여시제에서 키워주는 인물이라고 그러죠.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. 근데 나경원이 손혜원 그 의원이 뭐 300점 이상의 나전칠기 그런 귀중한 물건들이 있고 이걸 다 기증하겠다. 골동품이 많다.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한게 2017년 8월 1일이었습니다. KBS 냄비받침이라는 데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, 그래서 그 사회자가 300점이 넘어요?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. 그랬더니 나경원이 어머 대단하시네요.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렇게 많은 그 물품을 가지고 있고 이걸 기증하겠다고 얘기했을 때, 근데 아주 시치미를 똑 되고 자기가 하나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을 했죠. 그 나경원이 앞으로도 어떤 행동을 할지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데가 많이 있어요. 이 사람은 또 게다가 그 부동산 투기를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. 근데 진짜 이렇게 시치미 뚝따고 모른 척하고 있었다는 게좀 약간 소름이 끼치더라고요. 그 다음에 손석희의 문제도 2017년에 차량 접촉 사고가 있었는데 동승자가 있었다. 뭐 자기 어머니였다. 뭐 아니다. 이런 걸로 지금 논란거리를 빚고 있는데요. 이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의 그 뉴스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아요. 뭐냐면은 접촉 사고가 2017년 4월, 2017년 1년도 넘은 사건을 왜 지금 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모르겠죠.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것도 쌈바를 덮기 위한 거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. 손 씨의 순환 시대라고 그래야 되나요? 어쨌든 2017년 4월 17일 날 일요일 밤 10시경에 과천시 소재한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가 난 겁니다. 근데 문제가 될수 있는 거는 손석희가 그 현장을 이탈해 갖고 도주를 했습니다. 그래서 피해자들로부터 추적을 당했다 그래요. 그래서 드디어는 4차로 도로변에 정차를 했고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. 그 이후에 무마가 된 사건이에요. 근데 이제 손석희 씨는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그 다음날 그 피해자 김모 씨한테 150만 원을 송금했다. 그래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다. 이렇게 생각을 말을 했어요.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. 어떤 프리랜서 기자가 이 손석희 사건을 조사를 하는데 그 직접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. 아니, 근데 이렇게 지나간 사건을 직접 프리랜서가 인터뷰를 해서 그걸 발표를 해가지고 세간을 떠들썩하게 현재 하고 있잖아요? 그거가 첫째 저는 이상하다고 봅니다. 아, 그랬는데 뭐 얘기인즉슨 이 후배에 속하죠. 아니, 근데 첫째 문제는 그렇습니다. 운행하던 차가 제네시스 무슨 모델이라고 그러는데요. 이거는 후방 감시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후진 중에 접촉 사고가 나면 뭐 인지를 못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. 그런데 저도 이런 거 비슷한 거를 타본 적이 있는데 다른 차로. 근데 삐삐삐삐 거려가지고 이거 도저히 접촉 사고가 안 나는 그런 보안 장치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. 이제 그런데도 접촉 사고가 인지를 못한 거죠. 근데 이제 또한 가지의 문제는 그 차량에 누가 있었냐 하는 겁니다. 근데 손석희 사장은 노환이 깊은 그런 어머니를 모시고 어디다가 모셔다 드렸다 그랬더니 그랬다고 답을 했대요. 근데 누구 집에 모셔다 드렸냐 그랬더니 모른다라고 답변을 했답니다. 이것도 좀 어설프잖아요. 굉장히 어설프죠. 근데 그거를 이제 좀더 자세히 보면, 뭐, 나중에 이 피해자가 일종의 그,
피해자로서가 아니라 후배로서 그 뭐라 그러죠? 직장을 그 JTBC에 좀 들어가게 해달라 뭐 이런 거 이렇게 어레인지를 해달라 막 그렇게 했나 봐요. 근데 손석희 사장이 이력서는 내가 좀 어레인지 해놨는데 탐사 기획국장한테 넘겨놨다 그랬더니 선배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. 그러니까 무슨 기자가 그렇게 피해자였던 건가 봐요. 그랬는데 손석희 사장이 국장이 출장 중이라서 만나지 못했지만 다음에 좀 만나 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. 근데 그 접촉사고 후에 또이 사람을 만났을 때뭐그 뭐죠? 이렇게 주먹 사건 뭐 때렸다고 그런 또 얘기가 있잖아요. 무슨 일본식 그런 카페에 가서 이 피해자랑 얘기를 서로 했는데 그때 뭐가 어떻게 됐든지 뭐 주먹 다짐을 했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있는데, 다른 건다 몰라도, 여기, 이제 이 후배라는 사람은 자기가 취재 기자로 좀 조인을 해달라, 뭐 이런 거를 부탁을 한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 그 과거의 문제를 들춰내가지고 마치 그 현재 큰일 난 것처럼 손석희를 보호하자 또뭐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? 손혜원을 보호하자 뭐 이런 운동 해가지고 이상하게 돌아갔잖아요. 본질적인 그 깊이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뭐 정당 싸움이 된 거나 다름없잖아요. 박지원을 내몰자라고.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, 이제 박지원 의원이 고개를 숙인 것. 그게 손혜원 사건이잖아요.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이상한. 그리고 두손씨이 사건들이 왜그 삼성바이오 사건이 더 큰데, 무려 4조 5천억 원에 해당하는 그 사건인데, 그거를 그 뉴스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고 이런 사건으로 채우고 있는지 세간을 떠들썩해가지고 그 스캔들 사건 또 연관돼 있는 거잖아요. 이 손석희 사건에는 왜냐하면 그 같이 그 뉴스 사회를 보던 그 여자 그 아나운서를 늘 같이 다녔다 뭐 이런 루머가 있고 뭐 놀러 가는데도 같은 시간에 같은 기간에 휴가를 갔다.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떠들썩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루머 사건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. 그 루머 사건은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두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또 이거 가지고 또 세간을 뒤집어 엎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볼땐 이건 삼성바이오를 덮기 위해서 그렇다. 두손 씨가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. 안녕히 계세요.